꽃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매혹적인 명자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어제 볼 때만 해도 빨갛게 꽃망울만 보이더니 하루 만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장미를 닮은 꽃이 너무 예뻐 꽃의 여왕이라 불린답니다. 아주 매혹적인 약간의 검은색을 띤 붉은색의 꽃이 피는 억강 명자나무라는 품종이랍니다. 아주 여리디여린 손가락 같은 어린 묘목을 여러 그루 구입하여 다 이식하여 어느 정도 키웠다가 이 장소로 옮겨 심은 지가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명자나무는 장미과의 키 작은 나무랍니다. 꽃은 3월에서 4월에 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도 강해 전국 어디서든 심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작은 모가를 닮은 열매도 달립니다. 열매는 먹을 수가 있으며 신맛이 많이 나며 단맛도 있습니다. 땅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오는 나무이므로 독립수로 심기보다는 여러 그루를 모아서 심으면 좋습니다. 생울타리를 명자나무로 조성하면 꽃이 필 때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생태적인 특성으로는 내한성이 강하며 키는 1에서 2m 정도 자라고 꽃은 4월에서 5월에 피고 열매는 8월에 파란색으로 달려서 노랗게 익어갑니다. 새로운 가지가 자라는 맹활약도 강하고 이식도 잘 되며 토양은 수분이 적당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공해에 견디는 힘도 강하고 비옥한 땅을 좋아하며 성장 속도는 보통이나 조금 빠른 편이기도 하답니다. 번식은 종자로 하거나 삽목이나 뿌리 나누기로도 합니다. 가지치기는 11월에서 2월에 하면 되고 시비는 12월에서 2월에 퇴비를 뿌려주고 꽃이 진 후에는 학비료를 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동안은 예쁜 명자꽃에 눈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많은 꽃망울이 하루가 다르게 피기 시작하면 매혹적인 명자꽃의 매력에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